아, 그참 사회 문제 크게 날 겁니다, 앞으로. 퇴직을 하니까 일자리 찾으니까 일자리가 또 빠른 게 없고, 내가 또, 그래도 저, 퇴직을 할 정도면 20몇 년, 한 30년 가까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해서 윗사람이 돼가 있죠, 어느 정도. 근데 나와가지고 어디 일자리 구하려고 하니까 경비도 가면 최고 아래 사람이 되잖아요. 이제 그것도 참 쪽팔림 못 하겠고, 막 이래 되는 거거든. 근데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내 인생을 접은 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완전 실패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일자리는 안 찾는 거예요. 퇴직을 하고 나면 원래는 뭐를 해야 되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을 지금 못 찾아갖고 퇴직하고 나서 지금 뭐를 할 기간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렇게 지금 운용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지. 퇴직을 하고 나면은 퇴직금은 그걸 갖고 내가 뭐를 하느냐. 2차 도약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모자라는 걸 갖추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집안에 쓰임새도 좀 줄이고, 내가 회사 다니고 계속 봉급받아 들어오니까 그걸 엄마 흥청만 잘 쓸지 몰라도, 요렇게 딱 됐을 때 2차 도약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허리띠를 좀 메고, 근데 과장은 나왔으니까, 이 과장은 지금 내가 2차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모자라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고 나면은 당신이 필요한 데가 나와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내가 나와가지고 어디 일자리 바로 찾으러 들어가니까 너는 쓰임새가 없는 겁니다. 2차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내 공부를 해야 된다. 내 공부 얼만큼? 작게는 7개월이지만 많게는 3년까지 해야 돼요. 작게는 7개월이고 많게는 3년까지 내 공부를 한다라는 각오로 다시 사회에 나와가지고 뭔가를 배우러 다니고, 그러면 이게 배우러 다니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한 7개월 정도는 모질에는 컴퓨터도 좀 배우고, 뭐또뭐 영어가 딸리면 영어도 좀 배우고, 왜 구식 일꾼이거든요. 이때까지는 구식 일꾼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디지털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디지털에 딸리는 거 있죠. 여기를 우리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같이 이제 뭔가를 하려 그러면 모질인 걸 조금 배워야 돼요. 옛날에 뭐 이렇게 그저그뭐 콩가루 무친 영어 말고 뭐 콩클리시 그런 영어를 쓰던 것 같고 지금 안 된단 말이죠. 옛날에는 콩가루만 무쳐도 됐거든. 근데 지금은 그거로는 어디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것도 영어도 조금 배우고, 일어가 필요한 것 같으면 일어도 좀 배우고, 뭐도 중국어도 좀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운다든지, 또 컴퓨터가 모자라면 내 컴퓨터 이런 것도 좀 배우고, 뭐도 이런 게좀 갖추어가지고, 이제 어디 일자리를 찾으면 들어갈 때가 나와요. 그럼 몇 개월을 내가 그렇게 한 7개월 정도 그렇게 하면 7개월이면 어지간하면 그 한두 과는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들어가면 들어가서 또 일자리를 잡았다 생각하지만 거기서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들어가갖고 2차적으로 들어가 현장에서 또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는 내돈 들어가면 안 배우고 조금씩 그 경비를 받으면서 배우죠. 이제 거기에서 현장에 들어가면. 그러면 100% 내가 뭐 거기에서 주는 돈 받으려 그러지 말고 70%만 줘도 나는 저 벌이를 해가며 그래도 내가 쓸 돈은 벌어가면서 배우는 거니까 아주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며 내가 요렇게 하면은 한 3년을 내가 요렇게 탁 실력을 갖추면 당신은 또 얻은 위치에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지금 퇴직해갖고 무슨 창업을 하잖아요. 요건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요. 요거는 97% 망합니다. 97%. 그럼 3%는 왜안 망했습니까? 3%는 욕심 안 내고 했으니까 안 망하는 겁니다. 딱 나와요, 이게. 3%는 욕심 안 내고 안 내고 한 거. 요거는 안 망한다 이거죠. 근데 욕심을 내면 돈 벌려고 나도 돈 벌라고 한 거는
100% 망합니다. 이게 97%예요. 1차적인 일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내가 이 패러다임을 못 찾아서도 사회 안에서도 아직까지 완충력이 들어있어요, 지금. 예? 패러다임을 찾을 때까지는 완충력이라는 게 이 사회에 이 구멍이 아직까지 뽀끔뽀끔 해가 내들어갈 자리를 다 마련해놨다고. 해놨는데, 뇌를 갖추어서 가면 정확하게 너를 필요로 해서 임시로 거기에서 뇌를 갖췄는데 무언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겁니다. 나를 갖추는 거는 덩어시하고 일자리부터 찾는 거예요. 그럼 일할 데 없죠. 사회는 일할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지 돈을 주려고 기다리는 곳은 없습니다. 일을 하니까 일하는 데 필요한 걸 쓰라고 돈을 주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지금 돈 벌 자리를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리는 없어요, 잘. 일할 자리를 찾으면은, 이러면, 일할 자리는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조금, 조금 나은 일할 자리를 찾으려면, 뇌를 갖추어야 된, 조금 모질한 것들을 갖추어서 가면 된다. 네? 조금 더 나은 것을 찾으려면 조금 더 갖추어서 가라. 지금 이 사회는 바르게 안 가고 틀리게 가면 전부 다 지금 땅바닥에 내려앉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정법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리게 가면 정확하게 내가 그 결과를 맞게 되는 시대. 바르게 가면 정확하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를 정법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거를 가르쳐 줄 사람이 지금 세상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이제 바르게 이렇게 딱딱 가르쳐 줄 테니까 요것이 바른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천하라.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퇴직을 하시면 최하 7개월, 그 크게는 3년, 요 내 공부 시기로 잡아라. 이 공부를 7개월 한 자는 7개월을 한 데에 너 값어치만큼 얻을 것이고, 3년 한 자는 3년 한 사람의 값어치만큼 너는 정확하게 그 자리를 얻을 것이다. 이건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지금 우리 이 해동 대한민국 안에는 이 대자연의 법칙이 지금 운용되고, 운용되기 위해서 지금 기운이 돈다는 사실이죠. 응? 아프리카는 아니더라도, 이 해동 대한민국은 이 시대에 오면,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오면은 이 정확하게 이게 돌아가는 운용체제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법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 시대, 2013년도부터는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게 안팎에 지금 완충력 안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당하는 거죠. 털리게 가면 정확하게 내가 하사를 맞게 돼가 있어요. 바르게 가면 정확하게 웃음도, 기쁨도, 즐거움도 내가 맞이하게 돼가 있다. 편법 이제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퇴직한 분들, 이분들은 창업하지 마라. 당신들은 창업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사회에 나온 게 아니다는 거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중간에 완충력을 준 것 뿐이다. 이거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당신의 일자리가 나온다. 이제 국가도 이런 것을 알면, 이런 것들을 지금은 짧게 내가 이야기해서 이렇게 해갖고, 다 설명 안 했지만, 국가도 이런 거를 지금 이 잡아나가기 위해서, 이 지금 이제 다시 만져야 됩니다. 만져가지고, 이 지금 퇴직자들을 어떤 식으로 뒤에서 지금 힘이 돼줄까? 잘못 힘이 돼줘버리면 그 사람 망치게 돼요. 그리고 국가는 망신나. 그리고 국가의 재정은 없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 이 퇴직자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한 번 잣대 잘못되면요. 엄청난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도 이런 걸 바르게 알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일할 게 없다면 이때는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 키를 잡아야 돼.
지금 일할 게 없다면 이것은 공부하는 시간으로 잡아야 된다. 공부를 어떤 공부를 하느냐 적성에 맞추어서 이런 걸 지도할 곳을 이제 마련해야 되고 이런 걸 지도를 하고 나면 그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실력을 갖추게 되면 갖춘 만큼 나라의 힘이 됩니다. 국민이 이 정신이 흐트러지면 나라를 죽이는 그 적이 되고 국민이 힘을 갖추게 되면 나라의 힘이 돼요. 이건 절대 그대로 안 갑니다. 앞으로 이런 운영법을 선생님이 지금 처음보다 잡아주고 도와줄 거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 맹태 아저씨들 맹태 아저씨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분명히 몇 년 안에 이게 맹태자들이 크게 이 나라에서 쓰일 때가 있으니까 당신들은 보배.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리는 아주 영웅들입니다. 이분들이 고생하게 절대 놔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그 막 이제 뭐 뭔가를 이렇게 뭐 체리 가지고 뭐 뭐 어 그 뭐야 그 요새 봉고차 많이 산 다음에 저거 트럭 1톤 차 그게 딸린 다음에 그거 들고 나가 다 따먹지 말고 그거 투자했다가 몽땅 이자 먹고 난주 더 추운 신세 돼요. 하지 말고 조금 있는 거 갖고 아껴 쓰면서 조금 이렇게 그 이제 그런 그 저 이제 배우는 거를 조금씩 하면서 조금 쉬라는 얘기죠. 고생했으니까 조금 쉬면서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도 이 키를 잡게 해줄 것이고 모든 기업에서도 이 키를 잡게 해줄 것이고 이런 걸 해가지고 그때를 이해 가지고 지금 나를 갖추기 시작해라. 갖추고 나면 분명히 이 대한민국이 크게 힘을 써야 될 때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뇌를 안 갖추고 어영부영하고 있으면 나는 어디 못 들어갑니다. 응? 즐거운 일을 찾지를 못해. 그러니까 진짜로 즐거운 일을 이제 하게 될 테니까 응? 고생 끝에 낙이 와야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